네, 서울시의 이 같은 도시철도 연장 관련 원칙 제시, 경기도 각 지역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이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자, 발표하신 입장문을 살펴보면 이번 발표가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의 교통권을 볼모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건 누가 네. 봐도 국가와 경기도 등의 뭐 재정 협의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속보이는 술책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재정 협의 과정에서 네.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네. 네. 왜 하필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취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부담이.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응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 현재 뭐 서울시에서 뭐 표현 쓰기에는 조금 모순적일 수 있겠지만 아직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빈 공간에서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뭐 이런 내용 자체 경기도와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뭐 재정이라는 게 국가에서 좀더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뭐그 부분을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협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것 자체가 경기 도민으로서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철 연장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하남시도 특히 많이 있죠? 이렇게 뭐 3호선, 5호선, 9호선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네, 뭐 현재 5호선은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 3월 27일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하지만 교산을 위한 3호선이라든지 또는 왕숙을 위한 9호선 연장은 하남을 경유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직결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그 입장문에서 끝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이 교통 연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내디딘 이번에 행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뭐 국가 지자체 간에 아마도 협의 과정에서 뭐 재정 부담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결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게 방치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합의는 추구하되 이견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결을 전제로 뭐 재정 분담을 조율하는 권한을 대관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이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뭐그 활동에 있어서 뭐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뭐 도의사께서 별도로 뭐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소통과 공감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로 언론에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뭐 저희 뭐 하남시가 됐든 타 지역의 도의원이 됐든 그런 뭐 절차적인 협의 과정은 아직 이루어진 건 없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치고 나갈 것인지 대답을 찾을 것인지를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좀더 도의원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정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